네, 이렇게 노려야 돼요. 시간대별로 얼마에 갈 건지를 좀 노린 다음에 그 노린 거 맞춰서 콜을 잡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방금 출근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내일까지가 딱 피크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날보다 오늘 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리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풀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돈 벌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콜 잡고 나올게요. 네, 현재 시간 9시 12분입니다 방금 여기 상동 지금 들어오면서 바로 자배가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기 상동에서 안양 박달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지금 그걸 잡았고요. 요 지금 가격이면 바로 가도 됩니다. 갈만한 금액이에요. 보통 안양 한 25,000원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지금 바로 콜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러면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박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들어가면 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원 건너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콜들을 빠른 시간에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오자마자 잡는 것도 흔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42분입니다 저는 여기 박달동 지금 도착을 했는데, 박달동 중에도 광명역 옆에 붙어 있는 박달동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요거 팁을 5,000원 더 주셔가지고 3만원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 바로 옆에가 일직동 광명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광명역에서도 콜이 올라오네요. 고민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동백이 지금 35,000원이나 떠 있거든요. 요거 4만원 되면 지금 갈까 하고, 네, 요거 하나 노려보고 있어요. 요거 아니면 송도 가는 거 45,000원짜리 경유 하나 껴가지고 45,000원이네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여기서 안양 쪽으로 빠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여기서도 지금 콜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백 같은 경우 지금 35,000원 계속 올라오는데 요거 5,000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4만원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올라가는 길에서 한 300m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 보니까 바로 앞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9시 52분입니다 방금, 네, 여기 광명역 자이타워에서 동백 가는 거 4만원짜리 지금 잡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건 여기 앞이었는데 다른 데서 4만원이 떴어요. 여기 4만원이 원래 맞아요. 기사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4만원은 받아도 됩니다. 네, 여기 길이 끊겼네요. 이건... 네, 광명역에는 그렇게 기사들이 많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열 몇 명 있긴 한데 콜수 대비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정가 보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돼요. 너무 조급한 마음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백 갔다가 동백이 들어가면 콜 좀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또 하나 잘 받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백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49분입니다 저는 여기 동백, 네, 월드 메리디안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요 앞에가 동백역이에요. 동백역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고요. 자, 오기는 금방 왔습니다.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켜봐야 되는데, 네,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동백역에 지금 갔다 왔습니다. 자, 현재 도착하자마자 지금 콜을 확인해봤는데 여기는 지금 콜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콜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담배권부터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동백역보다는 여기 조금 더 가서 이마트 있거든요. 이마트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쪽이 여기보다는 콜이 좀 더 잘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보다는 이마트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어제도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왔다가 저는 안양 이제 수원 살짝 경유해가지고 가는 거 4만원짜리 콜 받고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런 행운이 좀 따라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대리는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콜지에 들어가도 자기한테 운 좋게 콜이 와야지만 콜을 잡는 거죠. 운 7? 운 8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루일지 촬영은 한 번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적어주세요. 댓글 다시면서 뒤에 월요일, 뭐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매주 일요일날 라이브 끝나고 딱 취합을 해가지고, 네, 통계를 내서 그 다음 주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동백으로 이마트 앞에 가서 한 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23분입니다. 야, 여기서 한 30분 정도 제가 멈춰 있었죠. 콜 대기 중이었는데 요거 지금 계속 콜이 올라오는 시간인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서 죽백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지금 잡았는데 평택을 지금 가려고 지금 잡긴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여기서 평택까지가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 요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한 39분? 요 40분 정도면 가거든요, 국도로. 근데 중요한 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요거 한 번 더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른 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산 부산동도 하나 떠 있거든요. 28,000원인데 요거 그냥 가야겠어요. 요 동백에서 지금 용인 콜들이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 전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안 받으세요. 요거 취소해야겠네요. 뭐 이런 경우 흔한 일이죠. 그 사이에 콜 다 빠졌죠. 아, 한참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요거 이거 갑시다. 오산 세교 가는 콜이고요. 요 바로 길 건너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산 세교 가는 거 3만원짜리 콜 잡았습니다. 뭐 평택 가는 거보다는 거리가 좀 더 가까우니까 여기서 알 수도 있어요. 아, 이 콜 취소 이렇게 당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잊어먹고 일해야죠. 자, 오산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3분입니다. 여기는 오산 세교동이고요. 이 길 따라 조금 내려가면 바로 여기 오산 세교 먹자가 있습니다. 와, 오늘 뭐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콜이 많습니다. 여기서 요거 오산 내산미송에서 외탄동 가는 25,000원짜리 콜이 떴거든요.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세교 먹자거든요. 여기는 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일단 괜찮네요. 25,000원. 지금 여기 오산 쪽에 콜이 엄청 많네요. 요거 빨리 가겠습니다. 위치가 부고산 IC 옆에입니다. 네, 대부분 이쪽은 못 가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좋게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넘어가면 한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 6분 이렇게 잡히네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콜이죠. 추석 전 금요일이고 월급날이고 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아요. 메탄동 가서는 장타를 한번 노려보죠. 자, 그럼 일단 메탄동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33분입니다. 저는 여기 메탄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메탄동 여기 바로 옆에가 영통구청이거든요. 자, 인계동 영통구청 지금 콜이 아주 미친 듯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자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막 콜이 여기서 막 밀려가지고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동탄 능동도 지금 뜨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좀 골라야죠. 일단은 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착지를 먼저 걸어야 돼요. 여기서 자, 저는 여기서 내려가는 거 평택 쪽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성남 쪽하고 일단 두 개를 일단 기본으로 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걸 게 안양 쪽이죠. 안양 과천 걸고 서울 강남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맞춰 놓고 이제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3km 내에 바다코만 3, 40개 되네요.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 추세라면 한 3만원 정도 되면 들어갈게요. 야, 아산을 4만원에 가라고. 못 가죠? 자, 요거로 가야 돼요. 자, 동탄 잡았습니다. 3만원짜리 지금 콜 잡았습니다. 네, 요렇게 노려야 돼요. 시간대별로 얼마에 갈 건지를 좀 노린 다음에 그 노린 거 맞춰서 콜을 잡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 바로 영통구청이라서 빨리 전화해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탄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57분입니다. 저는 여기 동탄 계룡 이슈빌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탄역 앞으로 일단은 가보고요. 그쪽에서 뭐가 계속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는데 뭐지? 입질이 옵니다. 지금 아직도 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스가 1300콜이니까 어딘가에 콜이 엄청 쌓여 있겠죠? 인계 메탄 뭐 그쪽 라인에 콜이 많은 것처럼 분명히 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 안에 동탄토 목동에서 광교 가는 거 3만원짜리가 하나 떴는데 아, 못 눌렀어요. 요거 와, 네, 향남 지금 들어가면 좋은데 향남이 하나 떴네요. 동탄 1에서 떴어요. 야, 이거 향남 지금 들어가면 대박일 것 같은데 끝물 하나 딱 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타야 되는데 오늘 좀 아쉽네요. 그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자, 여기서 동탄역 앞으로 해서 아, 이게 뭐냐. 아, 이게 딴 길로 살려고 했는데 저 내린 곳에서 지금 콜이 떴어요. 가겠습니다. 네, 상일동 가는 거 4만원짜리 지금 콜이 잡에 들어와가지고 네, 여기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서 떴어요. 뭐 가죠. 여기서 상일동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리는. 네, 38분 걸립니다. 38분 빨리 연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 땡큐네요. 착한 곳에서 출발한다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저는 여기 고덕 아이파크 여기 도착했습니다. 네, 고덕역이나 아니면 요 반대로 넘어가면 이제 미사거든요. 잠실 방면으로 해가지고 여기 길동으로 해서 둔천동으로 해가지고 그 라인으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서 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2시 19분입니다. 여기는 방이동이고요. 한참 나왔네요. 한 30분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일이 없어가지고 아, 거기서 기다리긴 좀 그렇고 둔촌동이나 방이동 쪽 가면 분명히 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다 왔는데 지금 코리아나 떴는데 요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35,000원에 처음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용인 상가동 풍림 가는 건데 아 요거 35,000원에 조금 망설였는데 4만원으로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4만원. 자 현재 시간 3시 12분입니다 저는 여기 삼가동 지금 도착했어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용인 역북동입니다. 지금 역북동에서 코리 한두 코씩 나와요. 그 용인 역북동이 그래도 이 용인 안에서 조금 먹자 지역입니다. 이 안쪽 예전에 이제 시내 쪽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발전하면서 늦게까지도 이렇게 코리 종종 나옵니다. 저는 고고 한콜 놀이러 지금 가는 거고요. 네 현재 시간 3시 29분입니다 방금 이 역북동에서 여기 상갈 나가는 거 상갈 파출 쓰면은 신갈 좀 근처에요. 2만원짜리 지금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고요. 거기 나가면 이제 거기서 택틀 해가지고 강남으로 빠지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가는 콜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손이 가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 뭐 지금 들어오는 양지 거쳐서 원삼초등학교 가는 4만원짜리 콜도 있었고요. 모연 초보리 확실히 용인이다 보니까 용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거 외에 또 보라동 가는 콜도 있었는데 정유지 하나 껴가지고 2만원 그래서 그거 25,000원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거 상갈동 2만원짜리가 올라와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요거 금방 나가니까요 가서 빨리 강남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49분입니다 여기는 신갈이죠. 네 저는 신갈 오고리 쪽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앞에 신갈 오고리 앞에 가면 택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남으로 간 다음에 강남에서 마지막 인천콜을 잡고 복귀하는 게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오늘 나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택시가 있어야 돼요. 택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보통 한 1시, 2시, 요때 3시까지도 택시 항상 있거든요. 아 있어. 여기 서 있는 차가 택시. 저기 건너편에 있는 택시가 네 택틀이다 택틀. 네 기사님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30분입니다. 저는 여기 강남 네 교보타워 사거리 앞에 도착했다가 방금 콜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송도가는 거 4만원짜리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고요. 방금 저희 구독자님하고 같이 네, 얘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금방 왔네요. 상동 가시는 분이었는데 상동 가는 택트를 타고 복귀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송도로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30분입니다 저는 여기 송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해양경찰청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한 콜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한데 첫 차가 5시 33분에 있습니다. 저기 인천대 입구 역에서 10분 단위로 있어요 쭉.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6시 20분입니다 저는 여기 저희 집 앞에 부평구청역 앞에 지금 도착했고요. 아 오는 동안 한 콜에도 더 타볼까 했는데 없습니다. 없어. 5시 넘어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아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이네요. 이제 아침에 들어가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불태우고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9시에 나와서 총 9콜을 타고 퇴근했습니다. 운행요금은 29만원 거기에 팁 5,000원을 포함해서 오늘 총 매출은 295,000원입니다 여기에 오늘 택트를 해서 교통비 4,000원 수수료 58,000원 총 62,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순수입은 233,000원입니다 집에서 최대한 멀리 나가야 돈을 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천을 최대한 늦게 들어오려고 계속 멀리 다녔던 게 오늘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까지만 일을 하면 다음 주 또 추석이 들어가죠. 월요일 날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쉬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추석 때는 몸을 좀 푹 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요 최근에 들어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럼 뿅.